자, 안녕하세요. 네, 신현식입니다. 오늘은 휴마시스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12월 21일입니다. 휴마시스는 일단은 저는 일단 70% 이상 매도하죠. 네, 지금 현재 가격이 휴마시스가 12,600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은 70% 정도는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4,000원 이상 권에서는 전량 매도하세요. 전량입니다. 자, 보시면 휴마시스가 지금 뭐다 아니다시피 진단 키트가 연주인데요. 재료가 이제 주말에 요것 때문에 좀 올라갔죠. 보면 자 휴마시스가 셀트리온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는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미국에 독점 공급을 하는데 이 규모가 2,4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크죠. 휴마시스가 이제 이 재료가 나오기 전에 3,300억 정도 됐거든요. 시가총액이 3,300억 정도 됐는데, 요것 때문에 주가 좀 올라와서 4,200억 정도.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 이전에 이제 전고점 이렇게 테마가 형성됐을 때처럼 좀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요. 단기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태로 끝났다가 내일, 이게 내일 음봉 나오면 이제 완전 조정이고요. 시세는 끝이고, 시가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음봉이 나오잖아요. 다음날 음봉 나와서 이 다음날 시가가 플러스로 시작하는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지 보셔야 돼요. 플러스로 시작하면 그날 아침에 뜹니다. 뜨는데 보통 우리가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10시 정도에 보통 시세가 끝나요. 10시 이전에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일단 70% 매도하고 내일 시초가가 플러스면 시세가 오전에 나올 겁니다. 그때 이용해서 14,000원을 매도하시고, 만약에 내일 시초가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그냥 시초가에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부가 설명은 일단은 이제 진단키트 수요는 3월까지는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없기 때문에 진단키트 수요는 내년 3월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이 진단키트 주들은 실적이 내년 한 2분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보다도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돼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완전하게 테마가 형성돼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백신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테마가 형성돼서 주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구독, 좋아요, 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